양팀 모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요. 네. 6세트 여자 단식에 돌입하겠습니다. 원래 그 6세트를 위해서 벤치 타임아웃 그 카드를 좀 한 두 개 정도 남겨놔야 되는데 양팀이 이미 다 써버렸고요. 네. 두 선수에게 이제 맡겨야 됩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는 1라운드 때는 3승 3패를 했거든요. 6세트에서. 근데 2라운드 때부터 좋아졌어요. 4승 1패를 했고 2라운드에 3라운드엔 지금 3승 무패입니다. 직접 시도했고 성공시키는 스롱피아비. 오늘 6세트에서 이기게 되면 이제 우리 김윤 캐피탄은 16점이 됩니다. 그러면 네. 14점인 NH농협카드와 내일 3라운드 최종전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3세트만 따도 이제 저도 승점이 동률이 되게 되죠. 네. 아, 승점이 더 앞서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그런 고지에 올라갔는데 결정은 짓지 못해요. 내일 NH농협카드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 피아비가 한 점만 해결했고 아, 지금 공 놓치기 아까운 배치였는데요. 이목조구 빅볼이었단 말이에요. 김진아 선수가 여기서 7세트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치고 잘 빠졌어요, 치고. 뒤돌기 좋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사실 벤치에 앉아 있다가 네. 이렇게 자신의 차례가 됐을 때 기량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렇죠. 한 점을 잘 풀어내면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 선수들은 그런 기회를 또 살리지 않으면 기회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연속으로 뒤돌리기. 깔끔하게 잘 나갔어요. 오, 충돌을 잘 피해냈고. 네, 좋습니다. 흐름 좋습니다. 아주 매서운 그런 예, 샷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빨간 공 왼쪽 끝을 노려야 되는데 5 쿠션이죠? 네. 두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또 한 번 뒤돌리기. 네. 약간만 두껍게 맞아도 이렇게 짧아집니다. 김진아 선수가 오늘 6세트 단식에 출전을 하면서 단식에는 처음으로 출전을 하고 있고요. 네. 워낙에 치열하게 이 순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김진아 선수가 결정하는 날이 참 많이 있어요. 가볍게 공략한 스롱피아비. 네. 득점하면서 다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배치죠? 스롱피아비 옆돌리기인데요. 아, 이걸 또 길을 그대로 네. 찾아갑니다. 김진아 선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되는 세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상대가 또 스롱피아비 선수고 자신이 또 여기서 이 세트를 빼앗기면 팀이 진다라는 또 그런 좀 부담스러운 예, 상황이죠. 네.
또 한번 옆돌리기 노리고 있는데요. 회전 잘 뺐습니다. 각도 좋습니다. 일목적구가 좀 두껍게 맞았지만 왼쪽 회전을 거의 쓰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진행할 때 각도를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김진아 선수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스롱피아비 계속해서 득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되돌리기 놀이죠. 아, 굿샷입니다. 네. 전지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는 워낙 스트로크가 파워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쓰리 쿠션 먹고 위로 도망갈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당점을 좀 내려서 조절을 확실하게 좀 해줬습니다. 빠질 데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득점을 해준 거죠. 김진아 선수는 손에 좀 땀이 나는지, 긴장되죠. 닿고 있고요. 올 시즌 처음으로 6세트 출전을 했는데 지금 상대 또 스롱피아비고 걸려있는 상황이 아주 부담되는 상황이에요. 파워로 지금 마지막에 와 정말 감탄을 네 자아내는 멋진 득점. 그러니까 스롱피아비 선수가 최근에 자신감 좀 회복했다. 그게 바로 오늘 경기에서도 그대로 또 드러납니다. 강하게 공략을 해서 길을 만들어 네. 냈습니다. LPBA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샷을 할수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세기만 한게 아니라 힘이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력 있는 무기가 정확도까지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이건 걸어서 한번 3회전 도전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서 두껍게 밀리고, 김진아 선수에게 아주 어려운 공입니다. 이 벤치 타임도 없기 때문에 김진아 선수 여기서 노란 공 왼쪽 치는 수밖에 없겠죠. 스스로 반드시 네. 해결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주 안정감 있게. 굴러가고 아, 있습니다. 굿샷이에요. 네, 잘 쳤습니다. 김진아 선수도 오늘 나쁘지 않은데요. 다음 공이 이제 큰 숙제가 하나 와버렸네요. 코너 쪽에 있던 빨간 공. 김진아 선수도 포켓볼을 베이스로 한 그런 당구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두께 공략은 능숙한 선수죠. 야, 이건 안 맞았을 때 수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인데요. 좋지가 두께가, 않죠. 일단 워낙 두껍게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득점 확률이 매우 낮았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생각하면서 샷 설계라는 게 맞는 거죠. 석점 앞서 있는 스롱피아비. 흰 공의 우측을 맞춰서 장장 단으로 기울어지게 샷을 하는 게 좋죠. 네. 지금은 당점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먹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롱이 공타로 물러났고요. 다시 김진아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걸어치기가 괜찮아 보이는데. 네. 걸어치기 충분히 볼수 있는 눈이 있는 김진아 선수죠.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속도 가지고 답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느리면 곤란합니다. 느리면 딱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격감을 줘서 쓰리 쿠션 맞고 바로 노란 공으로 가게 이렇게 샷 설계를 했어야 되거든요.
길까진 잘 찾아냈는데 그 세부 방법에서 약간의 오차를 지금 줄이질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포크숏으로 들어가려면 두께를 얇아야 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뱅크 이후에 두께 조절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네, 아주 안전하게 빗겨치기 대회전. 목표물을 향해서. 이번에도 빠질 네. 틈은 없어 보이네요. 드롱피아비가 넉 점을 앞서고 있고요. 강력한 스트로크로 또 빨간 공 왼쪽으로 단장 단 스핀볼 구사할 수가 있죠. 약간 밀렸습니다 공이. 네. 지금 공이 가다가 앞으로 슬쩍 네 각도가 이제 틀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당점이 높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똑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오다가 변화가 난단 말이에요. 네, 이렇기 때문에 공이 각은 짧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회전력은 잘 실렸지만 당점의 높이가 좀 높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투 쿠션으로 물러난 스롱피아비. 그리고 김진아. 쉽지 않은 공 시원하게 스트로크 할 필요가 있어요. 왼쪽으로. 아, 조절을 들어갔네, 조절. 좀 시원하게 스트로크 해서 길게 뻗어오는 것보다는 두께와 당점의 정교한 조합으로 지금 각을 만들어 내려고 했는데 사실 뭐큰 확률 차이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충돌도 잘 제거했고요. 네. 김진아가 두 이닝 연속 공타. 다시 스롱피아비입니다. 두 점을 남겨둔 스롱피아비. 어우, 네. 맞추지 못했어도, 네. 위력적인, 네, 그런 샷이었죠. 빗겨치기 시도해봤는데 역시 공타로 물러나야 했고요. 회전을 좀 많이 주고 샷을 구사했거든요. 그러면서 회전을 많이 준 대신 첫 분리각을 많이 키워서 전체 각을 조합시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회전이 좀 많았던 게 지금 결국 문제가 됐습니다. 김진아 선수에게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뱅크샷. 네. 아, 공까지 또 넘겨줬어요. 지금 공은 이제는 스롱피아비 선수가 일목적으로 두께를 잘 맞추면서 득점을 하게 되면 한 점도 칠수 있는 공이 나오는 배치란 말이죠. 네. 여전히 7대 3의 스코어가 이어지고 있고요. 좀 두툼한 두께로 직접 3쿠션 노리는 게 지금 좋아 보이는데요. 아, 근데 회전하고 이게 맞았을까요? 아하, 지금은 뭔가 좀 빠지네요. 명확한 네, 샷 설계가 되질 않은 것 같아요. 네. 3쿠션과 4쿠션 사이를 굉장히 좀 고민하다가 명확한 결정을 못 내린 게 아닐까? 네, 그런 장면 같아요. 스롱피아비도 7득점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아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데. 장장 단으로 일단 내려가야죠. 아, 이건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의 움직임이 둔화돼 버렸죠. 아, 공이 아주 또 엄청나게 어렵게 조긴 했지만 네, 뱅크샷 한 방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설계는 장, 단, 단을 맞춘 다음에 다시 장쿠션에 한번더 맞고, 그 다음에 빨간 공 왼쪽 한 절반 정도를 노리는, 네, 지금 그 설계 하네요, 지금. 네. 굉장히 아주 복잡한 설계죠. 아, 회전을 더 많이 썼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빨간 공 왼쪽을 노려야 돼요, 포쿠션 이후에. 네. 지금은 스롱피아비 선수가 세 쿠션 맞고 바로 빨간 공 왼쪽을 노린 것 같아요. 두 선수의 초반 좋았던 흐름이 한 차례 좀 주춤하고 있는데. 네. 중압감은 더 느껴지고, 지금 공은 어렵게 오고 있고요. 김진아 선수 이 공은 점수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네,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 크게 돌렸고요. 네, 답답했던 한 점을 김진아가 드디어 풀어냅니다. 4연속 공타 이후에 반가운 한 점을 뽑아냈고요. 회전을 조금밖에 주지 않으면서 공이 아주 길어지게끔 조절을 한 거군요. 이제 석점 차. 네, 노란 공 왼쪽으로 딱 맞춤 길입니다, 지금. 뒤돌리기? 네. 맞춰냅니다. 오랜만에 연속 득점. 오, 이거 풀어내면서 아주 좋은 공으로 연결됐습니다. 답답했던 흐름을 다시 본인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김진아. 그래도 선수들이 뭐 자신들이 알아서 결정 잘해서 지금 세트 잘 치러지고 있고요. 이럴 네. 때는 이제는 빨간 공 오른쪽으로 엎돌리기를 노리지 않는 게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네, 굉장한 선택을 했어요, 지금. 해냈습니다. 지금 김진아.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벤치 타임아웃이 남았더라면 김병호 주장이 나와서 옆돌리기를 좀 치지 않겠냐 네. 말렸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김진아 선수가 아주, 네, 과감한 모험을 성공시킵니다. 9점을 풀어내면서 7대 7 동점이 됐습니다. 네, 다음 경기 준비하고 있는 웰컴 피닉스 여성 선수들이죠. 와, 그리고 지금, 네, 세트 포인트까지는 무조건 갈것 같은데요, 지금. 네. 7세트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 어디 빠질 데도 없고, 어떻게 이걸 역돌리기. 놓치겠습니까? 오, 다음 공까지 나오나요?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금. 네. 오, 7대 3에서 하이런으로 지금 역전을 네. 시켰는데. 무표정의 김진아지만 그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네, 걸어치기는 정말 깜짝 놀랄, 네,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을 성공시켰고요. 뭐잴거 없습니다. 이럴 때 빨간 노란 공 왼쪽에 가장 얇은 두께, 가장 회전도 많이 주고요. 가볍게 네, 빠질 데 없죠. 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7세트 가게 되네요. 네, 김진아가 이렇게 처음으로 출전한 네. 여자 단식에서 정말 중요한 세트를 잡아냈습니다. 다진 세트를 또 하이런 6점으로 대역전을 시키는 김진아 선수입니다.